네. 그렇군요. 자, 그럼 여기서 급 질문 나갑니다. 나양. 전노민에게 김동영이란? 김동영이는 네. 과거지만 거울이다.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늘 철학적이다.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. 김동영 씨는 요 나이 때 많은 좋은 후배들도 많이 봤는데 보면은 괜히 흐뭇해지는 거 있잖아요. 그 기분도 좋고 이렇게 화내는 것도 못 봤는데 거울이다. 내가 저렇게 김동영 씨처럼 살았으면은 지금 더 이렇게 잘 살지 않았을까. 그래서 이렇게 이야. 요 나이 때 후배들한테 이렇게 좀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는 극찬이다, 그런 극찬이야. 후배인 것 이야. 같아요. 자, 그럼 또 빠질 수 없어요. 다음 질문 해주세요. 김동영에게 전노민이란? 이게 먼저였었어야 되는데. 왜요? 이게 먼저였었어야 되는데. 네, 똑같은 거 괜찮아요. 아니야? 예, 똑같긴 한데 제가 먼저 있었으면 더 부담감이 덜했을 텐데. 아, 네. 이 이상이어야 해요, 오빠, 무조건. 네. 일단 저도 옆에서 선배님이니까 네. 현장에서도 되게 그 현장 분위기를 되게 좋게 해주시고 되게 현장에서 보고 배울 점들이 엄청 많았었어요. 그리고 선배님들이 뭐 후배들한테 되게 뭐 격식을 차린다느니 뭐 맞아요. 이러지 않으시기 때문에 맞아요. 제가 오히려 그래서 더 다가가기도 편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되게 좋으시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연락을 진짜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선배님 너무 맞아요. 좋으셔서 저도 같이 촬영 호흡, 연기 호흡을 맞추면서 같이 촬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저희 막 뒤풀이 때나 이럴 때만 뵈면서도 이렇게 사실 편해지고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데. 편하게 한다 그래서 뭐 함부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. 아니에요. 무슨 또 그런 말씀을.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거는 선배님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. 진짜 맞아요, 그런 맞아요. 저 되게 감사한 점이 많아요. 저도 맞아요. 감사합니다. 부족했나요? 약간 조금 더 했어도 되는데 솔직히 한 2% 모자라긴 했어요, 2% 오빠. 모자랐다. 나중에 조금 좀더 했어도 마무리 정리를 다시 이따가 한번 해볼까 생각나면 봐요. 얘기를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좀 정리 좀 다른 거 진행할 테니까. 네.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거기에만 정신이 집중돼가지고.